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 정말 탐방으로 그 여파를 받고 그러는 건 되게 한순간인 것 같아. 그 뭐냐, 나랑 그 군대 동기 있잖아요, 현우. 현우도 나 교육방송 할때 나한테 탐방이 온적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방송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컨텐츠 진행 중에 뭐가 그 탐방 리액션 뭔가 해주기 힘들잖아. 그 군대 동기예요. 그 같은 날 입대했었고 훈련소 같은 소대였고 같은 대대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도 현우한테 좀 미안한 게그 현우가 뭐그뭐 연락처 좀그 연락처 남겨놓으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그 교육 컨텐츠 너무 집중하고 그러느라 내가 그 이후로 기억을 못했던 거야. 근데 또 교육 컨텐츠 그 녹화 영상 중에 그 현우가 그 탐방을 온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뭐냐 좀 아쉬웠던 거지. 내가 그때 기회를 못 살렸던 거? 응. 근데 아마 왠지 내가 현우하고 합방했었으면 아마 군대 컨텐츠 했을 것 같아. 현우가 유격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그 이제 나 기억해줬던 BJ분들 중에 이 페도에바님도 있었지만 그 나를 기억해줬던 BJ분들 중에 그 뭐냐 지금 방송 키신 것 같던데 그 라윤님이 있어요. 근데 그 라윤님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그때 현우 방송 봤었대요. 내가 그 홍대 길거리에서 그 현우하고 만났을 때 그때 그 현우 방송 보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나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런 점은 되게 고마웠고 그 석호치님도 내가 독도 BJ 방송단 그 지원했었다는 거를 그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나를 아는 BJ들 많구나. 그 위동님도 이제 어차피 골든벨에선 두 번째 만난 거지만 위동님도 날 되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은근히 그 그러니까 이게 BJ들 사이에서 나를 기억하는 BJ분들 몇분 있는 거예요. 그몇분 있고 그 모르겠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내가 이제 4년을 거의 채워가요. 4년 차고 그 내년 2월이 4주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도 어떻게 보면 몰라 아프리카 TV 시청자들 기준으로는 학고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학고를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약간 그 뭐시냐 그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아직까지는 뭐 그냥 몇 주년 그렇게 행사 크게는 안 해요. 그냥 내 그리고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내 생일 때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케이크 먹방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팬덤이 크게 생기는 그 계기가 이게 되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이게 되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요. 정말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 정말 뚜렷한 컨텐츠를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시청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컨텐츠를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꾸준히 방송하고 그러면 그 나중에 또그 어떻게 또 기회가 오기는 와요. 나 같은 경우는 그 공식 방송을 본격적으로 공식 방송 프리컵 스튜디오 뭐 이런 거에 그 출연을 해본 게 그러니까 BJ 골든벨 전에 그 이게 펌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프리컵에서 한번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출연했던 게 처음 최초였고 그때는 선수로 나갔어요. 선수로 나가서 16강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또 공식 방송 그 다음에 또 나갔던 게 BJ 골든벨이 있었고, 하여간 그 방송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운영자님도 뭔가 그 신청했을 때뭐 어떻게 또 선정이 돼가지고 전화도 좀 연락도 해주고 그런 기회들이 한좀 그런 기회를 얻는 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런 기회 얻는데 2년 걸렸고, 좀, 그리고 내가, 뭐냐, 방송에 있어서, 나그 동접 1000명을 찍었던 게,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 들어서 동접 1000명을 찍어본 게한두 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월드컵도 있었고, 한 번은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그 아시안 게임 때, 그, 정작 대한민국 국대 경기 때는 테마이슈 안 뜨고, 그, 베트남 경기 때 테마이슈 뜨더라고. 그때 박항서 감독 그 경기 할 때. 하여간 그래서, 사실, 이, 정말, 정말 뭔가 핫한 뭐 그런 걸로 그 인싸가 되고 막 그러지를 않는 한 되게 그 뭐냐 주목을 받고 그러는 데는 되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유튜브 컨텐츠 뭐좀 쌓아두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이제 유튜브가 이제 수익이 복구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쯤에 유튜브가 이제 그 정기적인 수익이 복구가 되고, 될것 같긴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활동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활동비 정도는 확보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사실 나는 그 유튜브 같은 거를 정말 보는 사람 없긴 없어도 계속해서 쌓아두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 매니아층이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 계속 그게 어떻게 쌓였거든요. 그좀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꾸준히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에 뒤지진 않는 것 같아. 꾸준히만 해서 그렇지. 그렇고, 좀 나를 그런 기억글을 해주는 BJ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소득은 이 독도재단에서 준이 보조배터리하고, 보조배터리하고, 그리고 뭐냐. 뭐냐, 이, 당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그, 내가 이렇게, 이거보다 몇개더 갖고 왔는데, 이러고도 남았어. 이러고도 남아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말에는 내가 당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최소 당 떨어질 일은 없어. 되게 초코파이들이, 되게 특이한 맛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많이 챙겨왔어요. 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 내가 낮에 독도 체험관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석코치님이 그 독도 체험관을 갔다 왔었더라고. 그 독도 체험관을 갔다 왔었고 그 하여간 그 우리 집에서 생각보다 가까운 거예요. 그 독도 체험관이 그 동북아 연구재단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 경찰청 옆에 있어요. 그 서대문역에 있지는 않아요. 그 서대문역에서는 솔직히 조금 많이 걸어야 돼. 그나마 주변에 있는 역대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서대문역이서 서대문역하고 결코 가깝진 않아요. 응?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조금 막꽤 걸어야지 경찰청 있고 거기서 더 걸어야지 동북아 연구재단 있어요. 그 동구
그 서소문 사거리에 있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서소문 역사공원 옆에 있죠. 그 기찻길 지나가는 거 거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 독도골든벨 오기 전에 방송으로는 안 켜고 유튜브 각으로 녹화는 해놨거든요. 하여간 거기 들렀다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충정로역이고 동쪽으로 가면 시청역이고 남쪽으로 가면 서울역이잖아. 주변에 역이 4개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쪽에 들렀다 가야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2호선을 타야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서 시청역까지 걸었어요. 거기서 시청역까지 걸어갔었어요. 어차피 2호선 쪽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시청역 쪽으로 걸었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컨텐츠 하나 뽑았고, 그래서 나는 그 독도 체험관을 갔다 온그 기운으로 좀 우승을 할줄 알았더니 우승을 못하네. 왜냐면 그 독도 체험관에도 강아지 이름은 없어요. 그고 김성도 씨 얘기는 있는데 백미하고 흑미 얘기는 없어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독도의 역사 컨텐츠 하면서 백미하고 흑미 얘기 못 찾았다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그 고인물급이 아니면 알기가 힘들었던 그런 거예요. 그랬고, 하여간 그랬던 거야. 진짜 고인물급이 아니었으면 백미하고 흥미 했고요. 전대 안 하는데 난 전대로. 그리고 할 거면 누구 하고 할 건데. 그리고 솔직히 이 시간대에 전화 통화하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일단 전대 컨텐츠는 잘안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가 전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화기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방송용 폰하고 방송용 폰하고 통화용 폰하고 분리돼 있는 분들 하겠지.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 각은 내가 뽑는 거지 그분이 뽑는 게 아니죠. 그 유튜브 각 뽑은 건 내가 말을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안 맞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요, 지금처럼 그래도 내가 지금은 평균 5다리는 하잖아. 평균 5다리잖아 내가. 근데 내가 평균 2다리 3다리 할때 내가 전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분은 약간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분이었어. 솔직히 그게 있어. 이게 나하고 좀 컨텐츠가 안 맞으면 솔직히 전선은 안 돼요. 그 방향이 안 맞다 싶으면. 너무 무리한 요구는 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다른 BJ들하고 좀그 엮일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그런 거, 뭐 아니면 다른 시청자하고 엮이고 뭐 그런 기회 있으면 좋아. 근데 이게 내가 추구하는 컨텐츠하고 방향이 좀안 맞으면 솔직히 이게 좀 약간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아까 이제 하다 말았던 얘기. 어쨌든, 이 보조 배터리하고 엄청난 간식들하고, 엄청난 간식들하고, 이거 곱하기 3은 있어요, 분량이 지금. 하여간 그렇구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말에, 내가 당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